당의 사랑과 운정 속에 천연 산악지대의 현대적인 대중체육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마식령 스키장으로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식령은 지리적 특성으로 볼 때 11월부터 3월까지 눈이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가족별로 매일과 같이 많은 손님들이 스키 관광을 오고 있는데 올해만도 정말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는 스키 봉사와 함께 숙식 봉사, 편의 봉사를 비롯해서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끔 최대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스키 운동은 영감성과 민첩성을 키워주고 체력을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스키장에는 10개 스키즈러들이 꾸준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키를 처음 타는 손님들에게 기초 동작, 멀리 상식적인 문제들을 몸 많이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일정을 꿈 마치고 돌아갈 때쯤이면 이 초중급 주로쯤은 능숙하게 혼자서 몸 많이 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키 관광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이곳에 오곤 하는데 최근에는 마식령 스키 관광을 신청하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이곳에서 마음껏 스키도 타고 즐겁게 휴식도 하면서 사람들 누구나 이런 훌륭한 환경을 마련해준 우리 당의 사랑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착에 뻗어내린 스키 주로들을 신바람나게 달리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얼굴마다에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마음껏 문명을 누리며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